아, 받아 네, 주었습니다. 받아주네요. 근데 저 교환 없이도 그냥 이제 좌변 쪽을 넘어갔으면은 좀 좋았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네. 지금까지 흐름을 쭉 지켜본 바로는 넘어가는 게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요. 이게 어차피 중앙을 그냥 사느냐 못 사느냐 승부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걸 넘어가고 이 자리 뒀을 때 일단 이 부분에 일단 후수 한 집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일단 좀 괴롭혔을 때 백도를 끊어가면서 흙이 뒀을 때 여기 위치가 그냥 한집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집 나는 건 쉽고요. 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백도를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아직도 그러니까 흙이 지금 넘어가면 여기가 살기만 하면 이기거든요, 이거는. 네. 근데 사는 데 있어서는 워낙 좀 백이 신경 써야 되는 위치들이 너무 많아서 사랑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넘어갔습니다. 지금 이제 바둑 보기는 쉬워졌다고 봐야 네. 돼요. 이제 중앙 쪽이 사랑률이 꽤 높은 상황에서 대국이 진행이 된다. 하지만 4활 승부기 때문에 지금 김채영 6단은 초읽기잖아요. 네. 혹시라도 수가 안 보여서 삐끗하면은 그냥 뭐 바로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중앙 쪽만 바라보면 됩니다. 타겟을 어떻게 하느냐, 또 김채용 6단이 어떤 수를 읽었느냐,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금 스밀이단도 그래도 지금 당연히 여기 부분을 잡으러 가야 된다. 그리고 네. 잡으러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두었습니다. 자, 여기서 김채영 6단 착점을 한것 같은데요. 그쪽부터.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채영 6단 생각은 여기 부분에서 일단 확실하게 집을 좀 만들겠다라는 생각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 붙여서 끊어가는 거를 이제 아예 그냥 노리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. 백이 네. 이렇게 늘어서 뒀을 때. 하지만 이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여기 한 집하고 여기 이제 집 내서 사는 수순을 보고 있다면은 문제 될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뭔가 백도 집 모양을 없애려면 좀 치받고 느는 수 이런 건안 되나요? 아, 위쪽으로. 여기 부분이요. 네. 오히려 더또집 모양이 만들어지나요? 이 부분에 이제 집 모양은 없애긴 했지만,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혹시나 여기 있는 것이 아예 그냥 워낙 두터워서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뒤로 젖혀두네요. 일단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이 모양은 이제 흑 입장에서 이제 만족인데, 스미레 2단이 이거는 또 워낙 또 크게 들어가서 이걸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.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프 수치인가요? 뭔가 거길 뚫리면 근데 백이 한번 볼까요? 너무 늘어나서 이긴다고 말 못할 거. 그냥 5대5가 되네요. 거길 뚫어버리면. 붙여갔습니다. 근데 여기서 단수 칠때 흙이 이을 수 있을까요? 지금 김채영 단은 그냥 어떻게든지 살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두고 있는 것 같고요. 단수 쳤고요. 이것까지는 뭐 아직 저기를 뭐 굳이 끊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김채영 단의 생각은 어차피 이런 자세가 되면 그냥 똑같다.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차단을 해도 비슷할까요? 이어서요. 이어서 지금 백은 이쪽에. 차단할 수 있기는 한데, 지금 그런데 흙이 지금 준수가 약간은 좀 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, 일단 여기로 이어서 이게 잡히는 거는 만만찮아요.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고,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,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 똑같은데, 문제가 백이 아래로 끊어서 차단은 되어 있는데, 자, 아까랑 많이 많이 다르네요. 다르죠? 이 모양과. 네.
이 모양이에요. 이건 뭐 차이가 뭐 엄청 큽니다. 아, 그렇네요. 지금 아래쪽으로 끄는 거는 일단 괜한 수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되고, 이거는 뭐 버리나요? 다시 길어지네요. 예. 아, 버렸습니다. 김채욱단 생각은 저 부분이 워낙 크게 들어가더라도 워낙 벌어놨던 실리가 많아서 둘만하다. 그러니까 대마가 걸리는 그 수익기는 초읽기 상황에서 확신이 없었나 봅니다. 네. 이거 개가가 될까요? 이렇게 되면 스미르 2단도 한시름 놓았는데요. 네, 이거는 뭐 여기만 뚫어도 원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이었는데 여기가 늘어난 게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곳을 한 6집 정도 원래 여기 막았다고 봤을 때 8집 보던 걸 아까 한 6집 보던 곳인데 지금은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하나, 열두, 열세, 열네, 열여섯, 열두, 스물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여섯, 서른, 서른네, 35집. 제가 계산할 때 6집 보던 곳이 35집이 나거든요. 이렇게 네. 되면. 네, 이제 여길 두면은 이렇게 차단해서 심지어는 그래프로만 보면은 백이 오히려 어차피 미세한 반집 승부지만 백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. 이거는 다시 또 이 바둑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승부가 되었어요. 네. 끝내기 부분에서 과연 김채영 선수와 스미레 2단 뭐 어떤 그 수순들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. 지금 바둑은 정말 미세한 상황. 좀 하나의 희망을 갖자면 김채영 6단은 중후반이 강한 기사고요. 또 스미레 2단은 아직은 승리를 결정짓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을 듣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, 뭐 워낙 지금 미세하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또 네. 김채영 6단이 초읽기잖아요. 굉장히 볼만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참 끝까지 재밌네요. 지금 부분은 뭐 저기를 이제 두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읽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이제 지나가는 길에 좀 시간 연장책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정리될 부분이 또 이제 많아졌는데요. 중앙 딱히 지금 뭐 흑 입장에서 여기를 이었을 때 아 어디를 어떻게 두는 수순이 딱 좋다라는 게 안 보이면은 결국 시간에 쫓겨서 아 그래도 여기 있는 거 최소한 작지는 않지라고 생각하고 둘 만한 곳입니다. 네. 그냥 눈에 보이는 곳들은 여기 있는 것과 이 부분이 젖혀 있는 것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. 네.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이 이 부분을 젖혀 있는 건 선수지만 백이 지키게 되면 문제는 안 생기고 이 부분을 둬서 지키면 문제는 안 생기고 여기를 이제 들여다봐서 이렇게 후수로 이 부분을 잡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후수이기 때문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길 뒀을 때 이런 부분을 끊으면 이게 재밌는 게 여기로 두면 우변 쪽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위로 두면은 다음번에 끊는 게 생기기는 하는데 백도 여기 따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가는 거는 성공을 했지만 이것도 엄청 크거든요. 네. 네. 여기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.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실전에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안 시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두기가 어려워서 안 뒀고 있는 것과 여기 젖혀 있는 것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을 만한데 일단 김채영 6단은 여기 부분에 백의 집을 지우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저희도 개가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지금 이것을 이제 이었을 때 네. 네, 여기를 이제 젖혀 있고 손배도 뭐 수가 날 것 같지는 않네요. 네.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진행을 시켜놓고 막상 큰 줄 알고 뒀는데 그렇게 고개가 약간 갸웃거려지게 되네요. 큰 건지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65집 네. 흑집은 65집 백집은 크게 변동사항 없고요. 25, 여기가 30집, 40집, 50집, 53집, 100집도 뭐 대략 55집은 나있고. 그럼 10집 차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하다 볼 수 있죠. 지금 제가 흑이 하변 쪽 끝내기를 해놓고 100이 둘 차례인데 반면 10집이면
7집 반이기 때문에 두 집 반 차이라는 거잖아요. 네. 지금 그리고 제가 뭐 계산했던 게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반면 10집에 100차례라는 것만 보더라도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차이라는 겁니다. 네. 지금 흙이 지금 둔 여기 한 칸의 끝내기를 네. 좀 실수라고 보고 있네요. 지금 그곳을 젖히고 이곳을 잇고 이걸 두고 이런 부분을 이제 늘었을 때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나와 끊으면 우상기 쪽이 지금 수가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 와서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눈목자 끝내기가 낭비 때문에 흙이 괜히 차라리 우변 쪽으로 두는 게 나았지 이 교환은 할 필요가 없었다. 뭐 그래프는 엄청 가긴 했지만 뭐 한 집에서 두 집 정도 이제 손해 봤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늘어갑니다. 지금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. 일단 뭐 11단도 정확하게 좋은 위치를 작정을 했습니다. 네. 지금은 일단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. 어? 근데 한 집 손해인가요? 어? 두 집 손해인가요? 그건 뭐죠? 처음으로 아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수가 나왔는데 여기 막아서 이게 네. 수가 안 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차피 수가 나거든요. 돌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은 붙이고 여기를 두고 밑으로 단수 치는 게 되는데 지금 멀리 있어서 안 돼요. 수가 납니다. 네. 보통 우상기 쪽 모양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머릿속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타이밍에 어느 타이밍에 내가 여길 둬서 선수를 해놓고 다르게 둔다라는 수익기를 하는 게 이제 불가능이라고 보여요. 그래서 그렇게. 이제 김채용단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둔 거네요. 아 이제 이해는 됩니다. 이해는 되는데 아 미세한 상황에서 뭔가 여기 부분의 수순들이 그러면 돌이켜 보면은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네요. 아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했다라고 얘기하신 네. 거군요. 원래는... 수를 내려왔을 때 여기 부분을 선수를 해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. 네. 근데 이거는 이 부분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미세해 보였는데 너무 그냥 눈 뜨고 계산상 두 집이 좀 다른데요. 이제 와서는 뭐 저도 너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리고 너무 많이 둬서 승리까지 가져가게 되겠네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막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이제 한 칸 뛰어서 지키는 게 좀 더 이제 커 보이고요. 네. 저 부분은 약간 실수네요. 조금 실수. 아, 이 정도로 안 되나요? 뛰어서 지킨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뛰어서 둔 것보다는 조금 실수이긴 합니다. 만약에 한 칸으로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? 여기요? 네. 여기로 두면 막아서 똑같이 진행돼요. 젖혀 이으면 안 되나요? 이곳을 두고 여기요? 네. 아 이거는 자체로도 안 되고요. 안 되는군요. 네, 안 되고 지금 다른 곳 큰 곳이 있어서 흙이 뭐 후수를 잡는 그런 수는 좀 곤란해요. 지금 흙은 네. 이거 두고 이걸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. 여기를. 순간 착각했네요. 집 차이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래프는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그래프는 지금 한 집 반이어도 아마 저 그래프일 겁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송규상 김규리입니다.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